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주의 인하학교. 인하학교에서는 그동안 학교 교직원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청각장애 학생들이었고 이 사실은 철저히 은폐되어 왔습니다. 너무 어리기도 했고 애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것도 이제 뭐 특정인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명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웠고. 그날 방과 후에 얼마 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면서 이 사건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끔찍한 진실에 분노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계속 보는데 울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까 좀 어떠세요? 애들한테 너무 못 쓸짓한 것 같아서 슬퍼요. 말 그대로 영화 제목처럼 조금 도관이라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것이 네, 조금 주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청각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애끓는 절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순방노선 242를 철야를 하면서 했어요. 날마다 그 천막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먹어주지 않았던 거죠.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 그래, 이제 바뀔 거야. 그렇게 희망을 줬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렇게 변한 건 없잖아요. 영화보다 더 끔찍했던 광주 인하학교의 성폭력 사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6년 전 그때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인하학교의 참혹한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하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인 인하학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지난 2005년 PD수첩은 인하학교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6년 전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인하학교의 참담한 실상과 지나했던 그 이후의 싸움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인하학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김호성 씨. 지난 20년 동안 매일 일어난 일을 꼼꼼히 기록해왔습니다. 2002년 7월 15일의 기록입니다. 한 교직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들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분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살짝 듣고 내가 물어봤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흘 뒤인 7월 17일. 성추행 사건을 교감에게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첫 반응이 어떤 반응보다도 너는 운전을 하니까 운전만 하면 되지 왜 그걸 신경을 써야 네, 이런 식으로 그 보고를 했다고 나만 이제 계속 날이 날마다 스트레스 또 언제 또 실전에 가서 같이 가면은 몇 주 전에 미소코랑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담가가지고 너는 이것이야 이래가면서 이게 구타적인 폭행은 안 받아봤어도 언적인 폭행은 은근히 수도 없이 받았거든. 그냥 마신 거구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교직원한테 구타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와라 해서 나갔더니 숫자석이 2차는 끝나고 있는 판이가 제가 이제 나갔었는데 2차로 이제 가는 판에 막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뚝배기를 들여갖고 내 머리를 쳐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119 실려가지고 현대병원 왔었거든요. 김 씨는 이나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을 들먹이면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폭행을 당했던 김양을 만났습니다. 김양은 학교 수련회를 가서 잠을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겼습니다.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내 얼굴을 손으로 눌러버리고 바지를 급하게 올리고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를 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 뚱뚱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나 학교는 조용히 사건을 덮었습니다. 교환에는 그 얘기를 보고받은 적 없고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니라서 알아보더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북처럼 그때 했더라면 다 퇴치했을 건데 여기서 퇴치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는 이미 수화가 있거든요. 아마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뭐 불편적인 것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희 이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라는 것들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많이 서운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냥 마음의 상처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2003년 또 한 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량은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둘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뒤에서 꽉 껴안고 키스를 하고 혀를 빨았습니다.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서 몸부림을 치며 밀쳐내고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송량은 성폭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가해자 측에 써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학교 간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 적었다고 합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쓸 때 불안했고 그냥 적었습니다. 문장을 주고 무조건 따라 적으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뜻은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 적었습니다. 인하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학생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뽀뽀해서 화가 났습니다.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밀쳤더니 선생님이 뺨을 때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해서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잠잘 곳이 없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여기 있어라 하고 숨겨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들의 추악한 범죄는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족벌재단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이사장은 김택룡 씨였습니다. 큰 아들이 교장, 둘째 아들이 행정실장을 맡았고 나머지 요직에도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포진했습니다. 문제는 실세인 교장과 행정실장이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해당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몰래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립학 궁직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립이라 한번 사립이라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찍히거나 만약에 그 식이 했다가는
영원히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요. 생존권이 달린 것도. 예. 2005년 한 학부모가 이나 학교에 다니던 아들로부터 성폭행 사건을 전해들었습니다. 반신반의했어. 반신반의하고 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 정말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요 일관성 있게 아이들도 얘기하고. 학부모들은 성폭력 상담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김양은 12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폭력을 당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상담소는 이나 학교 성폭력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는 대신 강한 키스를 했습니다. 뽀뽀가 아니라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계를 하자고. 그래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과 귀를 애무하고 바지를 벗겼는데 저는 잠결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관계를 맺었고. 학교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보다. 학교 측에서 찾아와서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가해자가 학교에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학교 측에서 그 선생님, 그 행정실장을 학교에서 제명을 시킨 거죠. 그 순간 저는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확증을 잡은 거죠. 학부모들은 행정실장 등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이 사건은 넉 달 동안 검찰의 송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고발했고 경찰에서 그냥 데려다가 수사하고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그 일부터 막혔어요. 뿌리 깊은 성폭행. 사건이 은폐될 기미가 보이자 학부모들은 PD수첩에 제보했습니다.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셨고, 제보를 받고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2005년 10월 중순경에 저희가 광주 지역에 내려갔어요. 우리는 김양을 성폭행했다는 행정실장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학부모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고발장을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무고로? 예. 그러니까 없던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그건 이야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정말 충격이 좀 크고 지금 이건 제가 어찌 그런 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 한마디로도 제가 애들한테 귀엽게 응? 내가 이 따로 꺼려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다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랑이 좀 굶주려 있고 이게 전혀 있죠? 예, 그것은 뭐 정말 하늘을 두고 제가 명세를 합니다. 그것은 김 씨는 자신이 결백하다며 증거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김양이 쓴 각서였습니다. 성폭행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5명의 학생이 보증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문서였습니다. 동영상도 제시했습니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전 선생님이 나한테 교장 선생님 동생이 성폭행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전응섭 선생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학교의 통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아픈 모습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안경 낀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폭력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나 학교를 찾아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목격자는 왜 공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각서까지 썼던 것일까요? 영화 도가니에는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자 김양은 성폭력 상담소에 다녀온 직후 이곳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 부장 교사와 전도사 그리고 학생의 간부들이 둘러싸고 추궁했는데 폭행도 당했다고 합니다. 너 때렸어? 네. 같이 있을 때 때렸냐고? 맞아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도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계속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솔직히 말해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면 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갑자기 우리 둘을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학생부가 주도한 조사가 끝난 뒤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감 선생님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는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창피해서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사실은 맞다는 걸 알지만 겉으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 학생들을 좀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또 그 세탁기 그 탈수기에 저녁 식사 후에 그 예, 탈수기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런 촬영을 했던 거죠. 우리는 김양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자도 만났습니다. 제가 살금살금 걸어가서 몰래 보니까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 인어학교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가 PD수첩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2주 뒤 검찰은 행정실장 등 가해자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07년에도 두 차례 더 인어학교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은폐했던 족벌재단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교장을 가두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학교 폭력이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2007년 인하학교 학생들이 교장에게 계란과 물감, 밀가루를 뿌리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들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학교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PD수첩은 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지 취재에 나섰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난 직후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일으킨 학생은 16명. 사전에 계란과 물감 등 시용품을 준비하고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하면 눈이 좀 이렇게 그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아래로만 하라고 미리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침묵했던 학생들이 교장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폭행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족벌재단을 개혁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광산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방송사의 시사풍자 프로그램이 발단이 됐습니다. 아따, 이 학교 좋네.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육성하자. 어메 좋구만이. 근데 일하고 좋은 학교 학생들이 시방 여기서 뭐하고 있다냐? 은 천막 쪼가리 안에서 시방 뭐가 있는 거요?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서 천막 활동한 거, 학생들이 지금 밖으로 나간 거 다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기 신분이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학생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단이 개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비난하는 데 격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졸업하냐 이 말이지. 아이고. 그 학교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부족했고 또 그 수화를 전혀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말로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무시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반성문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반성문을 쓰지 않은 6명의 아이들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후 이사장의 두 아들은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족벌재단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단 측의 얘기는 과거를 어쩌겠냐.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믿어달라.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재단이 했던 것은 운영권이라든지 재산권을 방어하는 일 외에는 뭐 이 학교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공공의 성격에 맞게 풀어가는 이런 진정성은 안 보였거든요. 한때 법원의 권유로 공익이사가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한 명의 힘으로 학교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교육과 더불어서 피해자들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제가 계획안을 짜서 예산 책정해 갖고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줬는데 한 2천만 원이 좀 넘으니까 자체 돈은 못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무산이 돼버렸죠. 10개월간 공익이사로 재임하며 확인한 것은 재단의 개혁 없이는 학교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전부 사회 여론에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노력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단의 그 유력이라는 게 참 저의 그 혼자서는 해볼 수 없는 일종의 하나의 그 제국 같은. 광주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법인 취소 허가 요건에 대해서도 그 마땅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법인 폐쇄를 못했던 걸로. 교육청은 성폭행이 방과 후에 생긴 문제라며 외면했다고 합니다. 학교 부분은 또 교육청에 관리 감독이 있고 인하원은 이제 그 구청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있을 동안에 발생한 문제는 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데요. 학교 시간을 그러니까 교육 활동 시간을 벗어난 부분은 또 인하원에 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결국은 사회복지 사업부의 문제거든요. 감독 관청인 구청 역시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부이나마 드러났지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관청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게 벽이 없고요.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대꾸 하나 안 하고 문 하나 열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가 가장 크게 느꼈습니까? 더불어. 첫째는 우리가 제일 오랜 시간 겪었던 강산구청, 시청, 교육청은 말도 못하고요. 예, 예. 모든 게 우리의 장벽이었어요. 다 법이에요. 예. 다 법이었고 법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구청 앞에서 242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호해온 족벌재단을 개혁해달라고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시위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시간 그 강산구청 그 여름 떼학볕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생각이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이사원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들은 너희들 편이다. 나쁜 어른들 혼내주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희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들의 아픔이나 상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까지도 아이들 손잡고 있는 것이고요.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성교육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캠프 들어가서 처음에 상황극, 이제 어떤 상황극이었냐면 저희가 그동안 파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재연을 좀 한 거예요. 상대방을 본인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제 보통 애들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는데 그 정도가 정말 저희가 보기에 그 분노의 정도가 그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거의 죽일 듯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 배우들한테? 네. 예. 인권위원회는 교장 등 두 명은 강간 혐의로, 행정실장 등 4명을 성추행 혐의로, 교감과 학생부장 등 2명을 성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재단이사와 감사 등 6명을 교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는 아, 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구나. 인권위 권고를 받아서 광산구청과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사 4사람, 또 감사 2사람을 해임을 했거든요. 아, 이때는 이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 이사장이 취임해 개혁이 시작될 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꾸란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했던 그만둔 사람 또 유지 쉽게 말하면 지역에 또 시민단체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짜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딱 설립자 가족, 설립자 가족 중에서 나였으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자기 어디 대사를 했는데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시오. 그러면서 그한테 전임 이사장의 사위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족보혈 재단이 복원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차례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부사가 장애인이 부해야 할 교직으로부터 성폭력당했다. 그럼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뭡니까? 명백하죠. 선택이 없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난 그 하는 말로 저를 청지한다니 말이 됩니까? 수첩에 성폭력 사건을 기록했던 운전기사 김호동 씨도 정직 1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거네요. 예.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권위에서도 내가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그 이제 인권위에다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그 서류를 보내달라 하니까 보내주더만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주더만요. 징계가 정당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가렸습니다만은 그 잘된 일인가요? 그때 당시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들이 쫓겨난 반면 성폭력 가해자들은 속속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학교로 복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직한 교직원은 4명. 성폭력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교직원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교직원들이었습니다. 성추행 교사는 학교에 지금도 버젓이 남아있고 네.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네. 몸부림쳤던 우리 선생님들은 징계를 당하고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교장 역할을 맡고 계신 우리 고효숙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런 성범죄자들을 학교나 아동청소년 기관에 근무해서 어깨 끼는 데 있는가? 재범률이 높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개과천선을 했는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폭력 가해자와 성폭력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을 복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와서 학교가 정화가 됐고 아니, 지금 문제가 없으면 카메라 데리고 갖고 가세요. 아니,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닙니까? 그럼 가십시오. 전 제 업무에 지장 주시고.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후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광산구청은 이 사진을 교체하라는 의견을 재단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저희들이 직접 회인할 수는 그렇게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모두 요청 형식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진 교체를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회 자체 안 한다고 해서 이사 자체를 이사회 자체나 법인 이사 임원이나 법인을 제재할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이 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진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좀 재단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이나 학교의 장애인 위탁 교육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교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사태를 방관해왔던 기관들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나 학교를 폐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나 학교 하나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나 학교 사태를 지켜본 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성폭력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폭행을 당한 이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는 남자친구들과 대화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씨를 방과 후 교실에 남기고 성폭행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팔에 안고 뽀뽀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선생님이 2,000원을 줬는데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용서해주자고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빨리 해고해주세요. 용서해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너 번 성폭행을 더 당했지만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에게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사실을 고백하면 충격을 받을까 용서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이해해주고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용을 다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을 전부 쓸어버리고 싶었고 불법을 저지른 나쁜 그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자 대뜸 공소시효를 들먹였습니다.
살인범도 15년이면 뭐였지, 그거 시가 없는데, 뭐, 너무, 누구 말 듣고 누가 했다, 그런 거, 유언비어는 마찬가지인데, 그거 갖고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참말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는 성인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폐지해야 됩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영화의 원작을 쓴 공지영 씨는 인하학교 사건의 법정을 스케치한 기사를 읽고 소설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권위가 고발한 성폭력 가해자 중 일부는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습니다. 한 기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울부짖음이 법정을 울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화를 통역한 김창호 씨에게 법정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뭐죠? 그 향에 대한 어떤 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네. 원래 또 농아인 분들, 청각 장애인 분들도 이제 알아요. 그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졌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화나하고. 저도 이제 재판을 봤었는데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그 아이들은 왜 자꾸 물었어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근데 정말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가 그 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말이 소장님 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저한테 다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쁘다? 가해자는 이것밖에 처벌하지 못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이거예요. 교직원의 신분으로 어린 학생들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는 가해자들을 장애인에 대한 중강간 등 네 가지 제목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중강간 조항은 장애로 인해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에 준해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 조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한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한거불능 상태의 장애인을 성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거불능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판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 왜? 싫어라고 의사 표시했고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만 가지고서 아,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본 거죠. 컴퓨터실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폭력특례법 현행법 기준으로 성폭력특례법 6조의 장애로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건 아니다. 그런 정도로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그 무시해버리는 해석이죠. 결국 청소년 강간과 미성년자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그마저 감형을 받았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 두 형제에게 성폭행 당했던 피해자의 집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도 장애인이었습니다. 큰 따님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큰 따님, 딸. 딸. 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고요. 가해자들은 재판 중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봤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도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도 사건이 진행되고 법정으로 갔는데도 그 가해자가 거기 가서 몰래 합의하고 부모가 안 되니까 작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합의를 해보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망하고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구나 하는 걸 매 순간순간 느꼈어요.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던 교장은 합의를 본 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나머지 가해자들도 합의를 받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습니다. 전 가해자를 대면시켜주면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돈 몇 푼에 합의하고 자기 죄를 다 치루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는 상처 본인이 생각하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용서할 수 없고요. 저도 피해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아이와 함께했던 그 입장에서 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영화보다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웠던 인하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싸움은 영화보다 슬프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이 해결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사회인이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학교의 지배 구조나 법인의 지배 구조, 학교 안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보육사 뭐 그대로거든요. 네, 지금의 이 학교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우석법인의 인가 취소와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하학교 문제는 이미 일개 학교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제도적인 개선 없이 단지 인하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험지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장애인의 항거불능 조항 삭제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사건을 직접 겪으신 분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 제가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죠.